6월의 싱그러움과 함께 강릉 옛길 계곡에 나왔습니다. 6월 길에서 정말 푸르름이 너무 한창 우거졌네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한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물 가까이에서 찍었습니다. 바위에 다슬기가 타닥타닥타닥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올렸습니다. 여기도 밑에 요 보이는 게 좀 다슬기예요. 너무 많죠? 옛길에 다슬기들이 있답니다. 저기는 옛길 구간은 있는데 다슬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강릉 옛길은 계곡이 산행하는데 옆에 항상 이렇게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걸을 봤는데 힘들지도 않을 것 같고 힐링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걸을 가다가 힘들고 지치거나 땀이 나서 다리가 아프거나 할 때 계곡 물에다가 다리를 담그고 잠시 쉬어서 피로를 풀고 다시 눈을 거칠해서 걸어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면 앉아서 쉬어도 너무나 시원하고 좋아요.
이렇게 계곡물을 아름다운 계곡물을 보면서 걸으니까 정말 좋아요. 계곡을 걸어가는데 산행하는데 너무 영상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이래서 올렸습니다. 아름답죠? 걸어가는데 어쨌든 옆에 계곡물이 계곡물을 들으면서 걸어가니까 정말 좋아요.